지금 이 샹들리에가 네, 이거 플러스 건데 이 샹들리에 선택하신 거는 진짜 대단한 센스라고 좀 보여요. 왜냐하면 진짜 애같이 좋아해. 역시 아시네. 거실의 한가운데 사실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센터피스 조명을 보통은 항상 하나를 두세요. 그래서 이런 과한 샹들리에 같은 걸 보통 놓으시는데 이 샹들리에가 집안 무드랑 너무 안 맞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야. 근데 여기는 뭔가 샹들리에라는 화려함에 지금 되게 모던한 지금 감각이 같이 함께 있죠. 그래서 이 샹들리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과하지는 않은 그런 느낌의 지금 조명을 선택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저 기준으로 올랐어요. 1570개 봤어요, 조명.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 조명은 사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쓰시기에는 비싼 조명이어서 많이들 안 쓰시지만은 거실의 중앙에 달려있는 게 되게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다. 그래서 제 생각엔 아마도 세컨하우스로 이제 조명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특별한 이제 주말이나 아니면 휴식을 취하시기 위해서 그때만 오셔서 잠깐 좀 쉬시는 공간으로서 만드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박이다. 대표님 진짜 짱이다. 왜냐면 아까 플러스 조명도 비싸지만 이 버트크 이제 영국산 지금 등인데 이 제품도 지금 가격이 저 샹들리에 못지않거든요. 네, 상당히 나가는데 저라면 남한테 특히 펜션은 20, 30대 이런 이제 젊은 친구들 되게 많이 빌리잖아요. 이런 수영장 있는 펜션은 파티도 하고 그런 곳에 비슷한 등기구를 설치해 놓진 않았을 것 같아. 이거 깨먹으면 이거 진짜 또 억울해. 이야. 굿잡, 굿잡. 멋있다. 이건 나 좋아해. 주방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거는 갑자기 손을 씻는다 보다. 아, 밖에 있다 왔으니까. 바로 옆에 있어. 자, 수전의 높이가 제 키에 딱 맞아요. 싱크대의 높이는 보통 900짜리 싱크대를 제일 많이 하시는데 165 정도의 키를 가지신 분에게 가장 적합한 싱크대의 높이예요. 근데 지금 약간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높아. 그런 걸로 봐서는 기본적으로 키가 조금 크신 분인가? 네. 키가 조금 크신 분인가? 이야, 명탐정이야. 진짜 그 신이다, 신. 신이야, 신. 아마도 세컨하우스로 키가 조금 크신 분인가? 네. 요.